이 OST를 부르셨군요. 네. 아, 우리 주인공을 이렇게 만나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사실 그 지금 국내 가요계에 여성 밴드가 많이 없거든요, 그렇죠? 네. 여성으로 구성되는 밴드가 없어요. 남성 밴드들은 많잖아요. 네. FT 알랜드도 있고요, 그렇죠? 네. CM블루도 있고 등등등. 아마 우리 가요계 우리 아리 밴드가 이 여성의 또 이 파워를 보여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앞으로 활동 계획 있다면 좀 짧게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는 네. 다음 달 6월이죠. 6월 초에 일본 시베 락의 메카죠. 네. 거기에 가서 저희가 영광스럽게도 공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 네. 혹시 여러분 지난주에 드림 콘서트 오신 분들 계신가요? 드림 콘서트. 드림 콘서트에 저희 보셨나요? 네. 아, 정말요? 반갑습니다. 네. 우리 아리 밴드가 이제 다음 달에도 한국 대표로 일본에 올라가셔서 아주 멋진 우리 한국의 사실 뭐 걸그룹도 많지만 이 걸 밴드도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됩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네. 저희 열심히 활동하는 아리 밴드입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 저희 보시고요. 저희 인터넷에 지금 스마트폰에 아리 밴드 치시면은요 저희 네. 페이스북도 있고 각종 사이트로 저희 만나보실 수 있으시니까요 많이 사랑해 주세요. 저희 한국도 그리고 일본 태국을 넘어서 열심히 공연해서 한국을 알리는 아주 자랑스러운 아리 밴드 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아리 밴드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한번 꼭 검색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또 마지막 노래가 될 것 같은데요. 어떤 곡이죠 이번 곡은요? 네, 이번에 들려드리는 곡은요 네. 지난주에 저희가 드림 콘서트에 아주 힘겹게 여러분들과 함께 놀았던 곡을 다시 한번 들려드리도록 네. 하기 위해 준비했습니다. Rock and Roll Day. Rock and Roll Day. 갑니다. 박수 주세요.